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에 사흘 연속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농작물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는 한쪽이 움푹 패여 끊어졌습니다. 원주의 하늘길은 다 끊겼습니다.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경춘선 열차는 또다시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모두 이번 주 들어 계속되고 있는 장맛비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철 운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 사흘 동안 강원도에는 최대 4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기상특보가 내려졌다 해제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산간을 지날 땐 땅 밀림이나 땅 꺼짐 현상, 낙석까지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심 도로라도 물웅덩이나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때에도 산간 계곡이나 물가를 찾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이번 비가 적어도 모레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륙과 산간에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모레는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비가 계속되면서 북한강 상류의 일부 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